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니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촉촉한 핑크빔 메이크업이라고 정해봤어요. 사실 핑크빔이 저한테 잘 안 어울리긴 하는데 그 여러분이 하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가발도 쓰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단계로 토너로 피부톤을 정돈해줄게요. 다 써간다. 제가 요즘에 날씨가 너무 건조해지고 추워져서 이런 물 토너는 잘 안 쓰는데 약간 콧물 제형 토너 쓰실 때 얼굴에 다 쓰시고 한 번 더 화장솜에 듬뿍 덜어서 바디크림 바르시기 전에 몸 전체에 한번 수분감을 쫙 먹여주시면 진짜 똑같은 바디크림을 써도 그 바디크림이 흡수되는 느낌 자체가 달라요. 저는 겨울에는 무조건 바디에도 약간 프렘 느낌으로 콧물 토너를 전체적으로 발라주거든요. 일단 까먹기 전에 립밤 발라줄게요. 립밤을 저도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다른 건 되게 약간 끈덕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가벼운 그 매력이 있어. 약간 프라이머 바르는 느낌도 나고 뭔가 가볍게 촉촉한데 코팅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 자, 오늘 스킨케어 단계에서 퍼셀의 24/7 초유 포어 디펜스 앰플 사용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브랜드 협찬 선물로 받았던 제품인데 써보고 진짜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회사에 여기 컨택해보자고 해가지고 연결이 된 PPL이거든요. 이게 모공도 케어를 해주는데 메이크업 픽서 쓴 것보다 너무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는 거예요.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지금 자주 바깥에 갖고 다니니까 이렇게 꾸미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제 취향으로 좀 스티커로 꾸며봤거든요. 근데 제가 새 제품 보여드릴게요. 새 제품은 이런 느낌이에요. 다른 분들도 보니까 이렇게 약간 본인 취향으로 예쁘게 꾸미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뿌리면은 사람들이 이거 뭐냐고 물어봐요. 아까 전에 제가 모공 케어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모공 앰플인데 사실 모공은 낮에 가장 많이 늘어지는데 왜 모공 케어를 집에서 밤에만 하지? 이런 생각으로 이 제품을 개발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뿌리는 분사형 미스트로 개발된 앰플이거든요. 약간 거기에 초점을 둬서 개발이 돼서 그런지 메이크업 했을 때 이제 바깥에서 중간중간 뿌려도 얼룩지거나 뭉치거나 그러는 거 없이 오히려 수분이 공급이 되니까 베이스 메이크업이 좀 더 신선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수분이 둘 다 부족한 피부 타입이라 그냥 단독으로 밖에서 사용해도 괜찮은데 유분이 정말 많이 나오시는 분이다 하시면 밖에서 메이크업 위에 사용을 하실 때 살짝 기름종이로 불필요한 유분감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뿌려주시면 되게 유분은 걷어내고 수분은 충족해주니까 더 예쁘게 피부 메이크업 수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전해들은 얘기 중에 이게 한여름의 기후 조건을 구현을 해서 거기서 임상실험에 통과를 했다고 해요. 한여름이 아니어도 마스크 쓰면 어쨌든 여긴 되게 뜨거운 입김에 계속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메이크업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 데스크 위에다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물 마시면서 이거 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 너무 좋았던 거 이거 꼭 말하고 싶었어. 그 집에서 제가 그런 미스트 제품을 많이 뿌리는데 다른 거는 좀 피부 열기 때문에 뿌리고 나서 몇 번 지나면은 다시 홍조가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다시 건조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이것도 좀 평소 뿌리는 것처럼 아 이때쯤 되면 다시 뿌려줘야지 하고 이제 피부 만져봤는데 계속 촉촉하고 피부가 유연한 거야.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아무튼 좋다는 거 진짜 너무 예쁘고 선물로도 좋고 제품력이 진짜 너무 괜찮아요. 아, 그래서 이거는 약간 뿌릴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뿌리거든요. 만약에 저처럼 지금 맨 얼굴이다 이러면은 직접 분사하셔도 돼요. 근데 메이크업 위에 한다 이러면은 약간 간접 분사하시면 됩니다. 위로 뿌려서 얼굴에 맞게. 그러면 조금 더 예쁘게 메이크업이 유지가 되면서 뿌리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흡수를 해준 뒤에 톤업 선크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발라줄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통통한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브러쉬에 완전 다 머금어질 때까지 골고루 이렇게 흡수를 다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펀지 사용하기 전에 손에 남은 파운데이션 다 먹여주시고 이제 리퀴드 컨실러 사용해서 얼굴 잡티를 가려줄게요. 전 진짜 유수분이 너무 부족한 피부 타입이라서 겨울 되면 눈가나 이런 데가 너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팟 컨실러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커버력이 진짜 엄청 좋은 이런 리퀴드 컨실러로 팟 컨실러를 대신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손등에 덜어서 이런 블렌딩 섀도우 브러쉬로 발라주고 있어요. 다 원하는 만큼 커버가 되면은 브러쉬를 깨끗하게 덜어내주고 경계만 두드려서 펴주세요. 일단 브러쉬에 진짜 조금 남았을 때 점막을 11자로 이렇게 쓸어주듯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짜잔! 그다음에 코 밑에도 이 콧방울 커브 부분까지 아주 소량의 컨실러로 가려주시면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파운데이션 스펀지로 전체적으로 결을 맞춰주세요. 이제 색조 전에 파우더로 피부 표현을 고정해줄게요. 이제 얼굴에 음영을 넣어줍시다. 아 근데 한국에는 이거만한 그 음영 컬러를 아직까지 못 찾았거든요. 이 그레이캣이 약간 그레이캣 스페셜로 되게 다양한 음영 라인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뭐 섀도우도 있고 스틱도 있고 리퀴드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아이브로우 펜슬 사용해 볼게요. 자, 이제 아이섀도우를 발라 볼게요. 이게 제가 오늘 원하는 계열의 팔레트거든요. 근데 단종된 것 같아요.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이라. 근데 인터넷에 찾으면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발라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이제 더 붉은 컬러로 넘어와서 이 눈꼬리 끝에 살짝 포인트 주고 눈 앞머리에도 얇게 그리고 언더라인 전체에도 얇게 그 다음 버건디 컬러의 아이라이너 펜슬을 사용을 해볼게요. 아이라인을 그린 다음에 나머지 아이 디테일을 추가를 해볼 거거든요.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그린 뒤에 진한 브라운 컬러로 눈꼬리를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붉은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언더라인에도 아주 은은하게 밑트임 효과를 줄게요. 이제 속눈썹 연출 해주기 전에 아이래쉬 컬러로 컬링 해줄게요. 속눈썹은 이 두 가지 타입 번갈아가면서 붙여볼게요.
속눈썹까지 부착을 해준 뒤에 마스카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인조 속눈썹 붙였을 때는 이렇게 뿌리 쪽만 발라주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브라운 붓펜 아이라이너로 페이크 언더래쉬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는 새로 산 블러셔를 한번 발라볼게요. 와, 이거 올리브영에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사봤는데 솔직히 저랑은 진짜 안 맞는 색이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랑은 진짜 상극인 색이지만 그런 게 어딨어. 좋아하면 바르는 거지. 이거를 한번 메인으로 발라보고 주변에 이걸로 블렌딩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게 아마 섞이면 그래도 좀 중간톤 되는 핑크일 것 같아서 얘를 한번 메인으로 발라볼게요. 이런 계열이네요.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요. 이거를 약간 눈이랑 이렇게 이어지게 발라줄게요. 코끝에도 발라볼까? 그리고 나서 경계를 컬러로 한번 경계를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핵심이 될 핑크빔을 내줄 제품을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컬러가 약간 이런 계열이거든요. 이거를 눈이랑 얼굴 쪽에 다 발라볼 거예요. 처음에는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너무 예쁘잖아? 와, 예쁘다. 제가 사실 이 제품을 이 똑같은 건데 호수가 다른? 그거는 핑크색 케이스고 약간 차가운 아이시한 느낌의 하이라이터 컬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솔직히 오늘 처음 사용해봤는데 너무 이쁘네. 오, 되게 매력있다, 눈에 쓰니까. 와, 이게 되게 보라색 같은 핑크색이랑 뭔가 베이지 같은 핑크색 두 가지로 빛나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는 핑크색으로 보이고 여기는 약간 베이지로 보이고. 얼굴에도 발라볼까? 좀 더 큰 브러쉬로. 미쳤네. 와, 너무 귀엽다요. 와, 예쁘다, 그쵸? 멀리서 보면은 이런 느낌? 이제 립 라이너를 사용을 해서 오버립을 그려줄게요. 오버립 베이스 만들어주고 입술은 촉촉한 느낌의 핑크 베이지 컬러 발라볼게요. 오늘 메이크업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번 메이크업도 꼭 따라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Get to know one of those. Never switch sides, but down hoes. Give you space.